안녕하세요. 기화를 연구하고 있는 최영희입니다. 얼굴무늬 수막새는 기화로는 유일하게 보물로 지정된 유물입니다. 수막새는 지붕의 처마 끝에 올려지는 건축 부재인 기화의 한 종류를 가리킵니다. 일제강점기 경주 영묘사지에서 수습된 이후 일본인 의사가 소장하여 일본으로 반출되었다가 박이룬 전 국립경주분관장님의 노력으로 긴 여정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. 경주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누구나 알고 있는 친근한 얼굴로 그 실물은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. 단순한 듯 부드러운 비대칭의 미소에서 누군가는 이웃의 얼굴을, 누군가는 어머니의 얼굴을, 누군가는 부처의 얼굴을 떠올린다는 경주의 대표적 유물 얼굴무늬 수막새.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제작 당시 사용했던 도구의 흔적도 보실 수 있습니다. 대부분 수막새는 연화문을 장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얼굴 무늬를 가진 것은 그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. 나쁜 기운을 물리치기 위한 벽사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도 합니다. 여러분도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신라인의 염원과 이상향을 구현한 높은 예술적 경지를 느껴보셨으면 합니다.